앞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 표에다가 대략적인 월별 지출금액 적어가지고 총합을 계산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60세에 제가 12억을 써놓고 역순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다들 아는 거죠. 이 100세 시대에 빠른 은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노후 설계를 더 탄탄하게 준비해줄 수 있는 거죠. 노후가 다가올수록 소비는 줄이되 소득은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 3일 정도 일자리라도 좋으니까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김전부. 안녕하세요. 짠짜지 부자들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2024년부터 들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 육각형 인재 뭐 이런 것들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양한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할 때 사용하는 육각형 그래프 있잖아요. 거기다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써놓고 이게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은 약간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사람, 완벽을 추구하고 선망하는 과정에서 자주 쓰이게 되는 단어인데요. 저는 요즘에 이 꼭지점에 재테크가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칠각형 인간?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즘 찐짜리들 만나면 종종 이 노후 준비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20대 후반까지 이 노후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약간 화성 같은 되게 먼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부터 준비해야죠 하는 이런 흐름이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뻔한 노후 준비 말고 진짜 현실적인 노후 준비,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조금은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고 뭘 준비해놔야 하는지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고 우리 진짜 노후 준비 제대로 해보자고요. 오케이? 첫 번째,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해 두기. 여러분, 저는 진짜 현실적인이라는 말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자주 말하지만 정말로 꽃밭이에요. 행복한 상상만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뭔가 현실 이런 게 딱 다가오는 순간 이유 하는 느낌인데, 근데 이 저축 재테크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현실감각. 그 중에서도 정확한 돈 계산이더라고요. 현실적인 대화를 좀 힘들어하는 제가 현실적인 돈 계산을 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뭐야, 생각보다 덜 무서운데? 파워 당당 마인드가 장착됐다는 거였어요. 대부분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이 첫 번째 단계인 내가 얼마 쓰는지, 얼마 저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막혀서 그렇거든요. 마주하기가 너무 무섭고 현타 올 것 같고 나 지금까지 뭐 했지? 우울감에 발을 들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똑같이 겪었었어요. 근데 우리 찐따미들은 알죠? 되게 깊은 곳인 줄 알고 발 디뎠는데 생각보다 안 깊어. 할만해. 부동산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덜덜 떨었는데 몇 번 들어가고 나니까 그냥 편해.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인사도 하고, 주식 몰랐을 때는 뭔가 이거 하면 막 패가망신 하는 건가? 나 막 어떻게 되는 건가? 막 할 줄 알았는데 책 몇 권 읽고 한 주씩 이렇게 사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경제신문에 조금씩 막 읽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내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고 그렇게 또 알게 되고 심지어 시간도 길어 이 노후 준비는. 그만큼 행복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은퇴 후에 현실적으로 나는 월 얼마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두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자, 그럼 현실 타임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내 소비를 알아야 돼요. 저축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일단 지금 월 생활비를 알아야 앞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 표에다가 대략적인 월별 지출금액 적어가지고 총합을 계산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달마다 워낙 변동성이 좀 크거나 가계부 작성 경험이 없어서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교보생명 앱에서 소비 분석 하나면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썼는지 다 나옵니다. 결제처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보니까 쿠팡 이츠가 크더라고요. 제가 원룸 와가지고 이제 요리를 못해먹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대략 평균으로 월 300이라고 해볼게요. 저희 나이가 만약 60, 70 됐을 때는 당연히 물가도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막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옷 사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리고 여유 시간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돈 쓰는 시간이 늘 거라는 거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저의 노후 필요 자금은 월 40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비가 나왔으면 필요 자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 관련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나의 예상 필요 생활비에서 20배, 많게는 30배를 곱하면 필요 자산 혹은 여유 자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일단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 없다고 생각하고 월 400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자산은 여기에 30배를 곱해서 12억이 필요한 거죠. 네, 12억이 필요. 자, 그러면 제가 12억을 만들기 위한 지금부터의 플랜을 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자산을 어떻게 재테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내가 연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이런 걸 재무 목표 로드맵에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옛날 찐자리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요 표 아시죠? 김짬부의 재무제표표.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순 계산을 아주 좋아해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되더라고요. 60세에 제가 12억을 써놓고 역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현재 나이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목돈도 쓰면 매년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 매년 저축이자나 투자 수익은 몇 퍼센트로 설정해야 할지 딱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노후 생활비, 노후 자금을 위한 나의 매년 플랜이 지금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군가는 약간의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무 목표 로드맵을 쓰면 내가 목표한 것보다 더 큰
돈을 모으고 올리게 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저는 진짜 이 목표를 적는 것에서 오는 엄청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적는지 말고 한번 써보자. 그리고 진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교보생명 어플에 들어있어요. 국민연금부터 연금저축, IRP까지 납부는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얼마 받게 될 건지 사실 진짜 솔직히 다들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 교보생명 앱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내 생활비는 400 정도 필요해 라고 설정했는데 그 금액보다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수령액이 적다 그러면은 월평균 수령액을 높이고 싶나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노후 설계를 더 탄탄하게 준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 챙기기. 이건 저도 사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찔렸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 넘었대요. 심지어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 단계의 인구가 2023년 기준 1,583만 명을 넘어가지고 사실상 3명 중 1명이 지금 당뇨병 혹은 당뇨병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저도 결혼하고 이제 너무 사랑하는 남편 옆에서 이렇게 복스럽게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찌고 말도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좀 100일 달리기 저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간식 좀 멀리 하고 있고 노력 중인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건강 관련한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루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비싸고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체크하고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루틴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교보생명 어플 안에 있습니다. 교보생명 어플에 들어가면 하루 루틴 서비스가 있거든요. 운동, 식단, 아침, 저녁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루틴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3kg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예전에 가계부 쓰는 거 습관 안 잡혔을 때 매일 저녁 9시에 알림을 해놓고 그날 지출했는지를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딱 한 달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달리기를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3kg 달리기 이 루틴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시간, 알림 설정할 수 있고 아직이요 했어요 루틴 성공 여부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한 주 동안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하루 1주 성공하면 주는 배지도 있어서 이걸로 뭔가 이제 나의 루틴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뿌듯 포인트도 느낄 수 있어요. 노후 준비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건강 관련하면 또 뭐다? 보험인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집 근처에 큰 병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른다는 게 또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약간 노후의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도 딱 이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매달 보험비를 내긴 내는데 언제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심지어는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교보생명이 이거 진짜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보장 분석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보험 보장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교보생명 앱 하단에서 자산관리를 클릭하면 제가 연결한 총 자산이 나오고 바로 아래에 나의 보장 분석 버튼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바로 해봤거든요. 저는 월 82,844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이 옆에 보장 분석 탭을 클릭하면 내 또래 평균 보장 수준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은 보장이 충분하고 어떤 부분은 모자른지가 나옵니다. 20대 여자 평균 가장 많이 내는 영역이 바로 암수술인데요. 저는 사실 가족력에 암이 없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하긴 했거든요. 또 이걸 보니까 내 또래들은 이렇게 들어놓는데 나는 너무 안 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았는데 사망 시 내가 얼마를 받는지 뭐 치매, 간병, 암, 뇌, 심장 등등 내가 걸리는 질병에 따라서 최대 보장이 얼마인지 그냥 엄청 깔끔하게 딱 숫자로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태어나서 입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험 받을 때 뭐 입원 뭐 그런 거 괜찮아요 하면서 되게 쿨하게 딱 했었는데 저는 입원을 1일만 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표들을 좀 보면서 무조건 보험 들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좀 내가 너무 준비를 안 해놨나? 준비를 어느 정도 괜찮게 해놓은 건가? 약간 이런 현실적인 준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싹 다 모아둔 보험 Q&A 콘텐츠들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 보험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나의 노후를 좀 더 잘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성장 시대 이런 단어 요즘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자산 가격의 급상승을 마주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최근 5, 6년 사이에 엄청난 자산 급상승과 하락을 또 봤잖아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게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꾸준한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져요. 한 데이터 전문가분도 앞으로는 모두가 근근히 먹고 사는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파보면 근근히 벌 일은 꾸준히 있어야 한다로 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뭐 파이어죠, 일은 은퇴가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단어가 사실 저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일이 있으면 완전 땡큐 럭키비키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 한 전문가분은 노후가 다가올수록 소비는 줄이되 소득은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 3일 정도의 일자리라 좋으니까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노후 준비라는 거는 40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디서 전문성을 쌓으면 좋을지 이 시대가 원하는 전문성이 뭔지 막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점검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이나모리 가조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정말 완전 추천합니다. 재테크 하면 다들 투자 뭐하지? 약간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의 가치와 맞바꾸는 돈이 있어야 미래를 위해 모으고 불리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현재 이 노동의 가치를 절대 절대 잃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노후 대비를 좀 더 똑똑하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찐짠이들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 공유할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노후 대비 품앗이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럼 안녕! 공부장!